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광양의 3대 광양 불고기집입니다. 3대장 불고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갈비살, 특경. 저는 한우로 2인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불고기 한우로 2인분 주문했습니다. 자, 기본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요. 소주도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 뭔가요? 광양 불고기는 얇아서 이렇게 얇게 펴서 석쇠에 구워서 드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팬 같은 데다 불고기는 보통 우리가 그 볶아 먹듯이 해가지고 네. 먹는 게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석쇠 불고기에 석쇠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워 먹는 게 좀 특징이 나오고 고기가 되게 또 맛있어 보여 보니까. 고기는 이런 식으로 얇게 펴주시면 되고요. 네. 육즙이 올라올 때 네.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기는 여러 번 뒤집으면 질겨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기에다가 파절이 올려가지고 아 와, 고기를 이렇게 좀 잘 펴줘야 된대요. 자, 여기서 육즙이 살짝 나올 때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고기엔 소주죠. 고기엔 소주. 자, 쏴쏴쏴. 이거는 오래 구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살짝만 구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가 또 얇아서 금방 익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불고기 같은 경우는 양념에 재져가지고 살짝 고목한 팬 같은 데에다가 육수 같은 거 살짝 좀 넣고 뭐 당면이나 뭐 채소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끓여내듯이 먹는 어떤 그런 불고기가 좀 많이 익숙한데 얇은 고기에 이렇게 즉석으로 양념을 이렇게 싹 베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참숯 불에 해가지고 딱 구워 먹는 요게 진짜 또 메리트가 있네요 또. 그리고 맛은 살짝 좀 달달한 맛이 나요. 근데 아 이거 좀 많이 달다 저 당 그렇게 많이 단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은은하게 약간 과일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거부감 없는 단맛이 이렇게 쓱 들어와요. 역시 예전에 1박 2일에서 그 은초딩이라고 불리던 은지원 씨가 정말 그 고기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고기다라고 할 정도. 집집마다 이제 맛들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단맛의 강도나 이런 것도 뭐 다른데 이 집도 살짝 좀 달달하긴 한데 그냥 뭐 거부감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싸 먹어볼까요? 아, 저거 타겠다, 이렇게 놔두면. 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탈까봐. 이거 많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많이 익히면 좀 질겨질 것 같아요. 짜다. 아. 무채. 이거지. 그지. 야, 초가 안 들어간 무채. 아, 이거지. 매콤해가지고. 아.
야. 저는 이 무채 그 식초 초가 안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야.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좀 사람 없을 때 한가한 시간대 와 촬영하려고 저녁 시간 되기 전 오후 시간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 좋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어우 파김치도 맛있다. 반찬 하나가 여기 다 맛있다. 자, 크게 안 싸. 두 개 파무침 생마늘 안에 약간 좀 더 포만감을 주기 위해 자 버섯 좀 넣어주고 쌈무 청양고추도 하나 다 끊어서 쏴쏴쏴 광양이 또 이거 매실이 유명하거든요. 와, 매실 장아찌도 이렇게 좀 주네요. 야, 이제 이 무슨 사기네. 아, 요거 하나만 더 굽고, 여기 공깃밥을 시키면, 뭐, 불고기 먹었는데 공깃밥을 시키면은 찌개 둘 중에 하나를 태길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대요. 근데 거, 이 고기가 한 요만큼 남았을 때 그 찌개가 나오면 그 찌개랑 같이 해가지고 고기를 넣어서 끓여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쇠해가지고 구워 먹은 건 약간 언양식 불고기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자, 쏴쏴쏴.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손님이 많은 집이에요. 혹시 주말에 와보실 분들은 웬만하면은 식사시간 점심시간이나 뭐 저녁시간대는 웬만하면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 손님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아, 이제 공깃밥을 시키면 나오는 김치국인데요. 아, 숯 안에다 이걸 묻어줘요.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다가 고기 좀 남은 거. 오, 좀 끓고 있네. 고기 몇 점 남은 거 이걸 놓고 그리고 이 파김치 파김치도 살짝 넣어서 그다음 이 마늘 마늘도 넣어가지고 끓여내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살짝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추 청양고추도 좀 잘라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끓여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비주. 자, 땀을 흘리는 이유. 밥 공기를 오픈해야 될 순간입니다. 과연. 오, 예, 충분해요. 아,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우, 야, 수치 화력이 좋구나. 숯불이 화력이 좋네요.
그 찌개 느낌보다는 확실히 국 느낌이, 그러니까 콩나물 살짝 들어갔고 멸치 시원한 육수의 맛도 났고 거기다가 파김치를 조금 넣고 익은 고기까지 살짝 넣으니까 시원하면서 특히 이제 고기 육수 느낌도 살짝 좀 나고. 아 김치국 무조건 추천. 아. 아, 국물 한 잔 합시다. 쏴쏴쏴. 아, 무채. 김치가 들어간 국은 항상 오래 여러분들. 아. 이제 조금씩 날씨 추워질 때 칼칼하고 하면서 살짝 밖에서 추워가지고 들어온 몸을 퍽퍽하게 해가지고 좀 녹여주는. 아. 아,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광양 이쪽 놀러 오시면은 이 광양 불고기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진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반찬도 맛있고, 아, 나온 이 김치국, 뭐 고기도 훌륭했고 한데, 야, 뒤에 먹은 이 김치국이 진짜 좋네요. 거기다 직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딱 해서 넣어 먹으니까 맛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만 먹자 이제. 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죽인다 진짜.